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조준영입니다. 가끔 스윙은 정말 좋은데 공은 되게 안 맞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립의 프레셔와 스윙하는 구간구간이 너무 달라요. 자, 물론 우리가 스윙을 하는 과정 안에선 완벽하게 항상 똑같이 그립의 프레셔가 유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임팩트 시점에서는 순간적으로 강하게 그립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의 임팩트를 제외하고선 비슷하게 그립에 압력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 그립의 프레셔가 많이 바뀌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 어드레스 셋업 때 그립을 느슨하게 잡으세요. 백스윙 스타트를 하면서 꽉 잡으면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제 체를 한번 봐보세요. 느슨한 상태에서 꽉 잡으면서 출발을 하면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면서 클럽 페이스랑 클럽 궤도가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립의 프레셔가 약하게 느슨한 상태에서 잡으면서 출발을 하게 되면 백스윙 때 급해지게 되고, 그러면 트랜지션 때도 그 동작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립의 프레셔가 바뀌면 바뀔수록 골프를 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골프는 스윙도 중요하지만 힘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이 공한테 힘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립의 프레셔를 계속 균등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세요. 저는 부드러운 그립을 선호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드럽다함은 손 안에서 공간이 너무 붕 떠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스윙하는 구간 구간에서 그립이 많이 흔들리지 않는, 체가 덜렁덜렁 거리지 않는 이런 범위 안에서 부드러운 건 오케이인데, 만약에 내가 힘을 뺀다고 해서 이게 막 덜렁덜렁 거리고 체가 놀고 막 맞을 때 돌아가고 이러면 이거는 부드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는 오히려 힘을 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립의 프레셔를 어드레스 때 견고하게 어느 정도 잡고 공간이 뜨지 않게 잡고 계속 균등하게 유지를 하고 싶은데, 그 균등한 그런 느낌들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물병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물병을 제가 쥐면 들어가죠. 손을 떼면 이 물병이 펴지고, 쥐면 들어가고 떼면 펴지고. 이건 두꺼우니까 완벽한 그립의 원형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물병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살짝 들어가게 잡을 거예요. 처음에 살짝 지그시 눌러서 잡은 그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만약에 내가 이 500ml짜리 물병을 들고 스윙을 하는데 갑자기 백스윙 올라가는데 더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리진 않나, 아니면 트랜지션에서 내려오는데 그립이 떠서 이 물병이 원상복귀 되면서 소리가 들리진 않나, 이런 소리가 나지 않게 어드레스 때 지그시 누르고 있던 그 프레셔 정도가 계속 스윙하는 구간 내내 유지가 되게끔 내가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립의 프레셔를 계속 균등하게 만들려는 손 안의 감각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골프 그립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립의 프레셔가 계속 균등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이미지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내가 백스윙 스타트나 트랜지션 때나 너무 헐렁해지진 않는지, 혹은 너무 강해지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해요. 임팩트는 우리가 계속 스윙 내내 그립의 프레셔가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순간적으로 강해지는 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항상 그립의 프레셔는 저는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 이게 되어야지만 우리는 엇박자가 안 날 수 있어요. 엇박자는 골프에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스윙은 너무 좋은데 너무 스윙이 좋은 것과 별개로 잘 못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립의 프레셔가 그때그때 너무 기복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시고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